저 이거 되게 궁금해요. 저도 아까 어떤 맛인지. 이거는 이제 로쿰이라고.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 왜 하루에 왜? 하나만 먹어요?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온 무스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미인을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눈에 약간 살짝 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못 쳐다보겠어요. 우리 오늘 터키 음식 같이 먹을 건데요. 여기서 터키 음식 먹어보신 사람 없어요? 전 케밥. 저도 케밥. 케밥. 전 아이스크림. 한국에서는 터키 음식들 중에서 케밥 제일 유명하고요. 여기 아마 케밥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익숙한데 이건 피자에서 좀 느낌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가짜 같은데? 모형빵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고 싶어요. 빨리. 침이 줄줄 나와 지금. 이제부터 하나씩 먹어볼게요. 와! 가자 가자! 케밥부터. 아, 숟가락도. 안 뜯은 거지? 나 하나씩 맛보는 거지? 자. 오. 빵이 꽤 두꺼운데요? 햄버거 먹는 느낌. 햄버거. 이 고기랑 야채랑 이 소스가 딱 맞는 것 같아서. 어때요? 약간 샌드위치 같은데 고기도 너무 맛있고. 근데 저는 케밥 처음 먹었을 때 빵이 좀 더 얇았거든요? 근데 여긴 좀 두꺼운 편이에요? 이 식당마다 다를 수 있어. 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안에 넣고 다른 야채들이랑 소스랑 이렇게 사서 하는 거. 이거 이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도날이에요. 도날.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먹으면 이제 케밥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케밥이라고 할 때는 고기를 잘리고 크레트에 있으면 케밥이라고 해요. 터키 가서 먹을 때는 도나르 달라고 이걸 주는 거예요? 네. 케밥 달라고 하면 그걸 주겠네. 막 고기 잘라서.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케밥도 당연한 거 다 있어요. 뭐 매운 것도 있고 도시마다 만드는 법 다른 것도 있고요. 터키 사람들 거의 다 케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도나르 뭐 그렇고요.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 한 세 개도 먹을 수 있어요. 뭔가 데이트할 때 먹으면 민망할 그러니까. 것 같아. 입을 크게 벌려야 되잖아요. 딱 벌려서 먹긴 좀 그래. 데이트 음식은. 아, 첫 데이트는 뭔가 흘릴 것 같아. 신경 쓰다가. 막 이렇게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목 거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먹어요? 여자이면 뭐 조심하는데 남자 그냥 먹는 것 같아. 눈 쳤어요. 아니 데이트할 때 맛있게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꼭 여기 입 크게 못 벌려서 못 먹고 그러면? 친하면 괜찮은데 또 처음 보는 사이에서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고기예요? 소고기? 소고기요. 근데 양고기로도 하고 돼지고기랑만 케밥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어떤 거 드실까요? 저 이거요. 이거요? 너무 궁금해요. 어떤 맛인지. 또 먹기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는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끼? 한 끼. 그러니까 양이 크잖아, 이게. 원래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서 이거 그냥 길거리 음식이거든요. 그냥 학교 가는 길에서 이렇게 먹는. 저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학생이잖아, 네. 게다가. 빵 이름이 뭐예요? 스미츠요. 스미츠. 그냥 또게? 원래 이렇게 살짝 자르면서 자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베이글하고 똑같다니까. 똑같은 베이글이네. 그러니까 베이글을 우리나라. 베이글. 네. 맛보자, 맛. 그냥 이렇게 들고 먹으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딱 그 맛인데. 어때요? 진짜 맛있네요. 이건 참깨 맛이 딱 난다. 빵만 먹긴 그런데 여기 참깨가 있어서 고소한 되게 맛. 고소해. 그죠? 그 고소한 맛이 나. 참깨 없는 거 있는데요. 참깨 없으면 음식 이름을 바꿔요. 다른 음식 대회 이제. 근데 이거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사람들 원래 터키 차 같이 많이 먹고 아니면 우리나라 아이란이라는 다른 음료 있는데 그거랑 많이 먹고 아니면 이거 한 이쪽 이렇게 잘리고 샌드위치 같이 뭐 야채 넣거나 치즈 넣거나 먹는 것도 좋고 그냥 잼 같은 거라면 그렇죠. 일반 사이즈가 이 정도 크기예요.
아, 원래 길에서 하나씩 이렇게 하고 아저씨도 다니고 있어요. 그냥 아. 이렇게 이거 하나씩 심이 이렇게 있고 그게 이렇게 다니고. 근데 양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학생이다 보니까 뭔가 학교 갈 때 가는 길에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딸기잼이나 초코잼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발라먹으면 진짜 하루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격으로 보면 비싸진 않아요? 비싼 거 아니고 우리나라 길거리 음식 중에서 제일 싼 거니까 아~ 천 원 정도? 천 원? 천 원? 이거 한국에서 3,600원 샀어요. 와 한 개 하나요. 이색적이라서 맛있네. 그러니까 아 저한테 너무 많은 양인데 근데 이게 많지 우리도 많아. 많아 보이지만. 막 얘기하면 진짜 먹잖아요? 네. 다 줄어들어요. 맞아요. 순식간에 끝나. 이제 이것만 계속 먹다 보면 배부를 것 같은데 이것도 궁금한데 이것 좀 먹어볼까? 피데라는 음식이요. 피데? 피자? 아니요. 피데요. 피데? 살짝 비싼데 엄청 달라요. 근데 이것도 원형 생긴 모양은 피자 모양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냥 완전 동그란 아니고 아, 이런 모양 있어요.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마늘, 양파, 궁금하긴 하다. 토마토. 그냥 아 겹쳐야 돼 이렇게? 아니 먹기 편하려면. 그냥 이렇게 먹어. 아, 오케이. 근데 이것도 약간 케밥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도? 네 비슷해요. 이건 딱 우리나라 피자야. 이것도 따뜻할 때 먹을 때 엄청 맛있어요. 이것도 양고기인 것 같아요. 피자네. 피자예요. 근데 피자보다 부드러워. 맞아요. 맞아요. 부드러워. 부드러워. 아 치즈 맛 때문에 피자랑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위에 있는 재료도 피자처럼 바뀌어요. 그냥 치즈란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란 넣는 것도 있고. 매력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이게 제일 난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제일 난 것 같아요. 그럼 케밥 진짜 맛있어. 케밥은 버릴 수 없어.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한국 사람들 먹는 스타일과 터키 사람들 먹는 스타일 비슷해요. 근데 양이 좀 있어서 이것도 네. 막 크기 조절을 해갖고 막 1인분, 2인분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은 별로 안 했는데 남자는 하나를 얹어서 하나를 다 먹어요? 네. 아, 대식가네. 여자도 거의 빵 정도? 빵보다 조금 더 많고 다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아마 2인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드세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 자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아서 먹어도 되겠는데? 맞아요. 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 입에 먹고 있어요. 오! 와! 잘 먹네. 리조트 먹을까요? 이거는 다 리조트. 아, 리조트? 네. 저 이거 되게 궁금해요. 저도 아까 어떤 맛인지. 이거는 이제 로쿰이라고. 로쿰? 로쿰. 젤리 같은 음식인데 달아요. 그래서 아~ 이거 계속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하루에 예를 들어 하나만 먹고 네. 저는 영화에서 한번 봤어요. 그 어떤 영화지? 벽장 안에 들어갔는데 나니아 연대기. 맞아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거기서 터키 그걸 먹는데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한 다섯 개씩 먹던데 이렇게? 가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단연한 이 가루는 뭐예요? 아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슈가 파우더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단맛이 있다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진 않네. 물렁물렁해. 속에 뭐가 들어있어. 뭐야? 딱딱하다. 어두.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 왜 하루에 왜? 하나만 먹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뜯으면 다 먹어야 돼. 너무 달아서 그렇대잖아. 근데 한 박스 그렇게 혼자 하루에 먹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네요. 저는 한 박스 다 먹을 것 같은데? 손님 왔을 때 음식 먹기 전에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커피랑 같이 맛있어요. 맛있네. 달콤하고 약간 안에 잼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양 하나씩 먹어. 나서 원래 이렇게 한 입에 채워서 먹는 거야. 1등이 이제 이걸로 바뀌었어. 근데 이거는 제가 터키에서 가져왔으니까 이거 진짜 맛있는 편이에요. 그냥 다른 데서 산 거 비싼 거 이거 비싼 거.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만들어져 있는 걸 사야지. 예약 똑같이 약간 예약이 안 되나? 모르겠어.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넣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 먹고 싶어. 이거는 어차피 뭐 하나씩 먹어보고 자기 원하는 맛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엄청 맛이... 많으니까 이거 또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는데?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는 사람 어떡해 어때요? 괜찮아? 힘들어 보이는데 네
아까 이거 빵만 먹었을 때 약간 살짝 심심했는데 단맛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여기 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먹어봤는데 달달하고 맛있어요. 좀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색깔도 좀 쨍하고 크고 크고 그리고 이거는 못 보던 그런 거라서 무서웠는데 예상 외로 너무 친숙하고 너무 맛있고 일단 난 해외 음식을 그렇게 안 먹어본 음식을 잘 못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음식은 그냥 친숙하게 먹던 음식 먹는 것처럼 편하게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제 한국 분들한테 터키 음식 추천했으니까 저도 엄청 좋아요. 초콜릿레 어? 이거 맛있다는 뜻이요. 레즈가? 레즈티에. 표정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무서워요.